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의 전용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물에서 용존산소와 같은 기체를 탈기하는 방법으로써 물의 포화 압력 근처의 진공 상태에서 탈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진공 조건에서 기포를 통해 탈기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 그 타당성 확인을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용존산소 탈기 성능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탈기기라고 하는 것은 식음료 산업이나 제약용 연구 장비,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 등에서 사용되며 전 산업에서 응용되는 에너지 다소비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에너지 및 플랜트용 탈기 장치는 그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기술이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것이죠. 그림 중 가운데 보이는 것은 진공 탈기기인데, 이는 높은 차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높은 고도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수력학적 압력을 사용하는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의 규모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크기 이런 것들을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탈기 장치와 관련된 물리적인 현상은 크게 용해도, 두 번째는 확산에 의한 질량 전달, 그리고 상 변화 현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력식 탈기기의 경우에 먼저 탈기 대상인 물을 가열한 후에 고압 스프레이로 분사하거나 트레이를 통과시키는데, 이때 가열하는 것은 용해도를 감소시켜서 용액 내 상태를 과용해 상태로 만들고, 과용해된 용질, 즉 용존산소는 액적의 표면을 통해 증발과 함께 물질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관적으로 증기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가스 스트리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온 및 고압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될 뿐 아니라 보일러, 고압 스프레이, 열교환기, 증기 발생기, 그리고 분배기, 그리고 대형 배슬 등 구조가 복잡하고 운전 또한 까다로운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물의 상 변화 선도이며 파란색 심볼은 물의 포화 증기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곡선의 왼쪽은 액체, 즉물 상태이고 오른쪽 영역은 증기 혹은 기체 상태입니다. 이제 상온 섭씨 25도 일기압 상태에서 증기를 얻는 방법으로, 현재 사용하는 방법은 가열을 통해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하고 추가적인 가열을 통해 증기화시킨 후 다시 응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기 대상인 물을 가열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제 증기를 얻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낮추려고 합니다. 즉 진공을 이용하면 마찬가지 임계 조건인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압력을 낮추게 되면 가열과 마찬가지로 포화 상태에 도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감압을 통해서 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압을 하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감압에 따른 용해도 감소로 헨리 법칙에 따르면 과용해된 상태가 되고 비교적 간단히 기포 발생이 이루어지면서 탈기가 수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용해도 변화에 따른 탈기는 압력이 증기압 혹은 그 이하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압력이 더 낮아져서 증기가 발생하는 상태는 브랜넬이 설명한 메타스테이블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텐션과 지속시간을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증기 발생이 물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수중에서 일어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참고로 현재까지 상용화된 기술은 전자에 해당하고 수중에서 기포로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시도는 저희 연구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포는 기본적으로 물의 상 변화로 인한 기포이기 때문에 증기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증기포가 발생하면 증기포 내부에 존재하는 용전산소의 농도는 이미 탈기된 상태에서 기화되었다고 할때 계산에 따르면 10의 마이너스 5승 %로 나타납니다. 이 값은 거의 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압 상태에서 증기를 이용해서 스팀 스트리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리와 동일하다고 볼수 있고 더욱이 압력이 아주 낮은 상태라고 하는 점에서 고압 상태의 증기포에 비해 분압의 크기가 역시 매우 낮아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진공 상태는 얼마나 이루기가 어려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표는 진공 분야에서 사용하는 진공 기술 수준입니다. 저진공으로부터 극고진공까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던 물의 상온에서 섭씨 25도 증기압 수준인 3.17kPa은 저진공 영역으로 전혀 특별한 기술 수준이 아닙니다. 또 진공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PdV 워크의 개념으로 보면 가열에 비해 오드 오브 매그니튜드로 아주 작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기포 발생을 통한 탈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저희가 실험 장치를 구성한 것은 두 개의 대형 관측 창을 가진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사용하고 압력 운전 범위는 5kPa까지 감압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감압 상태에서 수중 펌프와 연동된 버블러를 사용하여 기포를 생성하며 기포는 기포 포집기로 포집한 후에 일정 최적에 도달하면 기포 발생을 중지하고 상압을 회복한 상태에서 용전산소 농도를 가지고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탈기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탱크 압력은 5kPa, 버블러 노즐의 깊이는 수면으로부터 0.8m, 물 온도는 섭씨 25도와 35도로 하여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즐은 전형적인 벤츄리 노즐로서 노즐목에서 최소 압력이 형성되며 후류로 갈수록 압력이 증가되어 물의 정수력학적 압력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를 상태 변화 선도상에 표시한 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물 온도 25도인 경우에는 노즐 목의 상태 여기서 압력 그 케이스 1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노즐 목에서의 추정 압력이 되겠습니다.
25도인 경우에는 노즐목 상태가 증기압에 가깝기 때문에 주로 용해도에 의해 지배받을 것으로 보이고, 35도로 온도가 상승한 경우에는 노즐목에서의 압력이 해당 온도의 증기압보다 낮아짐으로 증기포의 영향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험 절차에 반영하여 보여드린 다이아그램이 제시가 되었고, 본 실험은 시험을 할때 물은 탱크에 거의 가득 채웠으며, 섭씨 25도에서는 상온, 35도 실험실에는 내장된 2kW 용량의 히터로 물을 가열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진행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 과정의 중간 자료를 잠깐 보시면, 먼저 왼쪽의 그래프는 탱크의 감압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압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기의 빈 공간의 크기와 용전 기체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시는 것은 탈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의 결과입니다. 온도는 주황색 심볼로 표시되었고, 25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압력은 파란색 심볼로 나타냈는데, 대기압으로부터 10kPa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 이내로 진공 상태를 이루는 것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 압력은 5kPa에 도달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감압 상태에서 기포를 발생하고 있는 중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양의 기포가 발생하여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기포 포집기에 모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도 온도에서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13회에 걸친 용전산소 농도 측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매 회마다 센서는 대기 중에서의 농도를 확인한 후 수중에 넣어서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안정된 값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센서의 감도에 의존하기는 하나, 정확한 농도 측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료로부터 시험의 회차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최종 산소 농도의 값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섭씨 25도에서 8회의 탈기 실험을 수행하고, 이후에 물을 추가적으로 가열한 후 섭씨 35도 실험을 5회 반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1회의 경우는 측정에 실패하여 기록을 하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본 실험 결과 섭씨 25도에서는 약 18시간 경과한 후에 용전산소 농도 0.95mg/L의 자료를 얻었고, 섭씨 35도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약 12시간 탈기하여 0.39mg/L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35도 농도 환산 시에는 필요한 온도 보정을 수행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결과는 현재 상용화돼서 시판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도의 탈기기, 예를 들어서 현상행용 방막식 탈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구 사항인 0.25ppm 미만의 이 근접한 성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험 결과로부터 섭씨 35도에서 비록 노즐목에서의 기대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노즐을 빠져나온 이후의 압력이 증기압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증기포에 의한 기여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노즐 출구 압력 조건 등을 개선한다면 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증기압 근처의 진공 압력 상태에서 기포 발생을 통해 탈기하는 접근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공 압력의 수준이 증기 기포를 발생시킬 경우 보다 낮은 용전산소 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포화 증기 압력보다 낮은 조건을 연출하기 위해 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보다 높은 탈기 수준을 얻기 위해서는 노즐 출구의 압력 조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